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성비 좋은 달기, 선물하기 좋은 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달기는 레티지아 철화입니다. 이 레티지아 철화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가 아주 좋은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초입니다. 10월 초에도 이렇게 고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정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고요. 단 공중뿌리가 많이 나서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중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뿌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달기라고 할 수 있고요.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달기, 새순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만 키워도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잎꽂이가 잘 되고 삽목을 해도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고요. 물을 좋아하는 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게 되면 물도 일반적인 물주기보다도 더 늦춰서 줘도 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,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가성비 좋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단 햇살이 너무 부족하면 옷자람이 있어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못 키우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대는 1,000원에서 뭐 몇천원까지도 가지만 풍성한 군생도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키울 수 있는 난이도로 말씀드리면 상중하 중에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장을 시키기가 좋은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가성비가 좋은 달기는 백로입니다. 이 백로 같은 경우도 참 키울수록 예쁜 품종인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백분이 있는 달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지는 수형이 참 멋스러운 달기고요.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두루두루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달기고요. 습할 때 이 백분 때문에 곰팡이병이 오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살균제 정도 예방적으로 쳐준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백로 같은 경우도 이 줄기가 너무 가늘게 자라기 때문에 많은 물주기가 필요 없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잎을 만졌을 때 잎이 약간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준다 그러면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예쁜 시기는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고요. 꽃이 아주 작게 피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백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대는 몇천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가성비가 좋은 달기는 아메치스입니다.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달기고 키울수록 아주 멋진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귀여운 모습으로 연출을 시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키운 그런 아메치스고요. 크게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짱짱한 화분에 키가 높이가 한 10cm에서 15cm 사이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요. 잎이 작았을 때 더 예쁜 품종이기 때문에 크게 영양분을 많이 주면서 키울 필요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풍성한 군생도 만 원 이상이면 모양 지금처럼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을 시키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기 적당한 얼굴을 가진 그런 아메치스를 구입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가성비 좋은 달기는 축전입니다.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탈피를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잎 모양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모양 자체가 귀엽고 예쁘게 성장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분갈이만 잘해준다 그러면 매해 배분화를 통해서
풍성한 군생으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성비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10월 초부터 꽃을 볼 수 있는데요. 대략 한 달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탈피를 하면서 가족 수를 늘려가는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지금 리토스처럼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꽃만 보기 위한 다육이가 아니라 이 축정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을 보면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는 재미도 아주 재밌을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가성비가 좋은 꽃도 보고 모양도 예쁜 그리고 키우기도 쉽고 물도 과하게 주지 않아도 알아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적당한 초보 집사님들이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죠. 키우는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눈다 그러면 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가성비 좋은 다육이는 둥근비치 후리대입니다. 이 둥근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가격이 아주 높았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가격이 아주 적당한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이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요.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둥근 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는 잎 모양 자체가 꽃 모양이기 때문에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성장이 워낙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지만 이 둥근 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 해가 많이 필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해가 부족하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영양분, 특히 질소 성분을 최대한 줄여서 키운다 그러면 지금처럼 둥글둥글한 얼굴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난이도로 따진다 그러면 상중하 중에 중정도는 됩니다. 그리고 뿌리 줄기가 두껍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키운다 그러면 분재처럼 관엽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병충해 아주 강한 품종인데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오지만 일반 다육이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가성비 좋은 다육이는 원종 복랑금입니다. 요즘 많이 찾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종 복랑금이 참 예쁩니다. 이 올금이 나와도 곁가지에서 새로운 새순이 나오면서 정말 성장력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방울복랑금을 가장 좋아하지만 키우는 재미에 있어서만큼은 이 원종복랑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. 이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한 1년만 키운다 그러면 개체수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자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품으로 키우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요. 이 번식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잘라준다 그러면 한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나오면서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나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제때 안 해준다 그러면 잎이 후두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주기적인 분갈이가 필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름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두루두루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요. 이 가성비 또한 아주 좋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덩치에 비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다육이처럼 고급져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다육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원종복랑금 또한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가성비 좋은 다육이는 파랑새입니다. 이 파랑새 또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다육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붉은색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정말 예쁜 그런 품종이지만 성장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아마 성격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?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러나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으로 키운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이렇게 붉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매력적인 얼굴로 변해간다. 물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. 물을 적당하게 일조량이 풍부하다 그러면 2주 간격으로 일조량이 부족하다 그러면
잎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할 때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검증이 된 다육이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좋습니다.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가지고 집들이 선물로 주면 아주 오랫동안 예쁘게 소품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가격대가 몇천 원이면 구입할 정도로 구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요즘 다육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가성비 좋은 다육이들 신품종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다육이는 검증이 된 다육이 위주로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신품종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품종이 나왔다 그러면 대략 계절을 한 번씩은 다 거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가성비 좋은 다육이 위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